야, 그럼 이번 판 패스트 핵 한번 갈까? 간만에. 아, 근데 적으네. 자, 요거 적으니까 핵보다는 저 그 배슬 주우기가 좋겠어요. 배슬 주우기 할게요. 구독 누르는 거, 구독이 뭐냐면 즐겨찾기입니다. 예. 아프리카로 치면. 일단 입구를 막고 좀 가도록 할게요. 아, 우리 구포 영민 별풍선 또 한 개, 스잘모님 1-1은 구요미 11개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 원래 까리 한 도이였습니다. 킬링 타임 요리 반갑습니다. 자, 올 적일 때는 상대 좀 조심해야 될게 초반 저 적들이 야 우리 세 명에서 좀 구드론 한번 가자. 그럼 구드론을 당하는 쪽은 맞기가 상당히 힘듭니다. 그래서 구드론 링 그것만 조금 주의하면 되겠죠. 뭐 스포닝 일단 뭐 라바를 안 남기는 걸로 봐서 뭐 그런 저글링 전략은 아닐 것 같고요. 자, 커맨드를 가져가주면서 그래도 벙커 하나를 들어가겠습니다. 쟤는 플레이를 할 거라서. 자, 그렇게 하면서 일꾼을 좀 많이 뽑아주고요. 이 빨문은 약간 기본적으로 일꾼을 좀 많이 뽑아줘야 약간 부유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꾼을 조금 너무 많이 뽑았는데 할 정도로 좀 많이 뽑아주세요. 예, 뽑아주고. 자, 가스. 자, 올 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째고 있는데, 또 전부 다 째고 있을 때는 또 약간 위험할 수 있긴 있어요. 위험할 수도 있고요. 적들이 또 생각보다 금방 튀어나옵니다. 그리고 한 8분대 정도 되면 히드라가 막 바글바글해요. 그걸 대비해서 우리도 조금 플레이를 너무 쨘다고 생각하면은 또 사도로 가니까 적당하게. 오케이. 자, 하고. 자, 팩토리는. 자, 배슬 갈 때는 팩토리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. 하나만 해가지고 탱크를 입구 쪽에 한 6마리 정도만 배치해놔도 상대가 입구 막힌 상태에서 탱커 때리면은 일단 심리상 못 뚫는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예, 그걸 약간 밀고 들어오는 친구들은 약간 좀 그런게 감이 없는 친구들이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탱커를 하나 해가지고 일단 입구가 탱크로 방어될 때까지는 조심하셔야겠어요. 자, 그리고 배슬을 갈 겁니다. 자, 미네랄이 좀 딸리기 때문에 일꾼을 좀 잘 뽑아야 돼요. 커맨드 좀 빨리 가줘야 되고. 계속 뽑아주고요. 네, 서플이 안 막히게끔 좀 신경 잘 써야 돼요. 인구 적을 잘 쓰다 봐야 돼요. 네. 아, 발업 저글링. 자, 일단 발업 저글링을 했기 때문에 저거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. 빨로에서 저글링은 그닥 뭐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. 그냥 케찹 만드는 전략이죠. 네. 그러니까 포테이토가 땡기는 친구. 그런 친구입니다. 그닥 좋은 건 아니에요. 저글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요. 자, 그렇게 하면서 4스타 포트 하면서 자, 탱크를 일단 잘 모아주고요. 탱크는 최종적으로 한 8마리 정도만 입구에 배치해놔도 입구 쪽은 뭐 비교적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저기 생각은. 아, 열받네. 자, 그러면서 지금 예 상대는 기습적으로 좀 들어왔어요. 좀 기습 좀 됐네요. 자, 그렇게 하면서
저는 뭐 몇 마리 들어온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. 예, 한 두 부대 정도 들어왔으면 약간 좀 신경 갈 뻔했는데. 그리고 하고 이제 배슬. 그래서 배슬은 지금은 부대 안으로 이동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럴 때는 일단 배슬 한 두 마리씩만 각 스타팅에 보내가지고 일꾼을 좀 잡아주는 그런 플레이를 일단 우선적으로 좀 해주겠습니다. 스캔은 조금 그래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가 좋겠어요. 예. 나중에 혹시나 뭐 럴커나 뭐 이런 게 또 오게 되면은 또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거든요. 스캔이 있으면은 캔이 있으면은 럴커 제거는 또 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. 자, 일꾼은 계속 뽑아줍니다. 일꾼. 커맨드 그냥 불이 계속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배슬 찍어주고. 서플은 뭐 두 개씩 지으면은 웬만하면은 꾸준하게 지으면은 서플 잘 안 막힙니다. 그리고 대신에서 좀 심플하네요. 레어가 터지면서 이게 저글링을 쓰는 친구들의 특징이에요. 약간 예, 게임에 성의가 없다. 상대가 보기에 너무 못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좀 게임하는 성의가 없구나. 바로 나가죠. 이보세요. 이 친구는 바로 저 게임 끝나고 나서 바로 내일 아침 출근 준비하는 친구죠. 직장인이죠. 직장인 적은. 자, 그렇게 하면서. 자, 저처럼 백수인 친구들은 이 게임 끝까지 합니다. 예, 끝까지. 끝까지 하는데, 직장인, 저 내일 아침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게임이 조금만 불리해져도, 끈기가 없기 때문에 바로 나가죠. 자, 그렇게 하면서. 예, 잘 됐네요. 3시가 없기 때문에 배스를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전체를 갈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탱크는 이렇게 조금 띄엄띄엄 좀 띄엄띄엄 해놔야 뭔가 좀 상대가 왔을 때 맞으면은 좀 뭔가 많아 보이는 그런 효과 별로 없지만 예 까놓고 보면 별로 없지만은 뭔가 좀 많아 보이는 예 많아졌네요. 자 그렇게 하면서 요것도 설마 못 막나요? 예 아 막겠네요 그죠? 됩니다. 예, 막아줘야 됩니다. 막아줘야 우리도 나머지 플레이어들이 게임 할 맛이 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갑니다. 예 가면서 이런 식으로 일단 테러를 주는 겁니다. 원하세요. 여보세요. 자 여기서 왠지 왼쪽이 좀 더 많아 보이죠? 이런 식으로 배슬로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. 오케이 결제가 끝났다 그럼 두 마리씩 또 보내가지고 또 가는 겁니다. 이렇게 예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상대가 마우스를 던지게 돼 있어요. 마우스를 파괴하거나 아니면 저희 집에 찾아오거나 한 시간 뒤에 올리는 초인종 조심해야 되겠죠? 이렇게 하면서 러스트 포트를 이제 8개까지 그 다시 이분을 예, 빼는 거 보고 걸어주는 거예요. 여유있게 여유있게 자 예 바보가 아닌 이상 히드라가 서있어야 정상인데 이 친구는 바보예요. 바보입니다. 미리 서있어야 되죠. 이거 잡아보겠습니다. 일단 일꾼을 빼는 것 자체가 일단은 하나의 피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저거는 배슬을 바로 그냥 마법을 걸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죽어 있어야 정상인 건데 이런 친구들이 대비를 못하네요. 자 지금부터 이제 대비가 안 돼 있으면 진짜 바쁩니다. 예.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스타포트 총 12개까지 지어주시면 되고요. 12개까지 해가지고 이제 배스를 나중에는 한 두 부대 정도 해가지고 싸그리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다 채우고 등을 지우게 일꾼이 지워지는 것만큼 되게 굴욕적인 게 없어요. 자 그러면서 또 왔죠. 또 와서 바꿔서 걸어주고 언제가 끝났다 싶죠? 예 끝났다 싶죠? 끝났다 싶나? 안 싶나? 끝났다 싶었는데 다시 와서 또 띵 예 끊임없이 이럴 때는 적정선이 필요 없습니다. 그냥 계속 그냥 친구 저 친구 나갈 때까지 계속 그냥 돌려주십시오. 이렇게 하면서 이제 풀가스 가는 거에서 이건 내 입맛대로 이제 하면 되는 거야. 여기서 이제 뭐 내가 배틀을 가도 되고 레이스를 가도 되고 내 입맛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. 배틀 뛰죠. 12 스타
서포트 정도면은 충분히 되고요. 자,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있죠. 자, 이제 다녀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, 예, 꼭 저 구석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. 약간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, 오네요. 미안 미안 친구. 아, 깔끔하지 못했어요, 그죠? 예, 거는 거는 두 마리씩 따로따로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네 마리를 한 마리에 그냥 어떻게 찍는 바람에 당하는 거죠. 자, 그렇게 하면서 이제 풀가스 가면서 랠리 포인트. 랠리 포인트는 항상 저 한 곳에다가 찍어줘야 되겠죠. 자, 그렇게 하면서 8마리, 10마리 11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우러 가는 거예요. 이제 본격적인 지우개, 본격적인 지우개 시작이죠. 자,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스 확보된 대로 100% 찍어가지고 이제 공격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저거 할 만한 게 없습니다. 예, 할 만한 게 없고. 뭉쳐가지고요. 다 치우는 거예요. 자, 예. 히드라, 일로 와봐. 히드라를 지워버리는 거예요. 히드라를 지워버리는 거예요. 자, 도망간다 욕 본다, 그죠? 예, 도망가도 죽는 거죠. 요, 하면서, 공을 잡아 죽는 거죠. 알아듣고 죽는 거죠. 이런 식으로 하면서, 매트 크루즈 업그레이드 가지고, 자, 이것도 마나 모아가지고 이번에는 파란색도. 왜냐, 형평성이란 걸 맞춰줘야 돼요. 갈색 한번 죽였기 때문에 파란색이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. 왜 나한테는 왜 배스 견제가 안 오는 거지? 나도 당하고 싶은데. 약간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. 예, 그런 마음을 또 충족시켜줘야 되겠습니다. 게임은 뭐 같이 더불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? 네. 자,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배틀크루저. 배틀크루저는 약간 가스를 좀 많이 차지하는, 물론 비주얼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멋있지만, 자, 배틀크루저, 액션. 좀 하면서, 배틀크루저는 그냥 바로 공격. 예, 바로 공격하면 되겠죠. 자, 이래 가지고 예, 갑니다. 예, 본격적인 또 방금 요 드론이 예, 갈색 여기까지 도망갔네요. 예, 정말 귀엽네요, 지금. 소 큐트 큐트한 친구네. 다시 물차 가지고 이제 파란색 쭉 가는 거. 마트 보면 또 좋겠지요. 상당히 많은 이제 스포 상당히 많이 지어놨네요, 스포에. 그죠? 자, 쭉 하면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, 쫙, 하나 주면 되겠습니다. 너무 스포를 믿지 마세요, 예. 스포를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, 여러분들. 스포가 안 돼요. 자, 마지막 뒤로 빼주면서, 살려주세요. 계속 그림 잘 보내면서 게임을 마무리 짓는 모습. 자, 가뜩이나 일꾼도 없고 뭔가 히드라를 뽑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운 단계입니다. 전글링으로 막으려고요? 예. 그러면서 패드 공작 계속 추가해가지고 이거를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업그레이드 좀 잘 챙기고요. 야마토 이런 거는 세레머니용이기 때문에 야마토는 크게 업그레이드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. 이제 안쪽까지 사각하면서 또 조심스럽게 때립니다. 뭐야! 예. 좀 놀랬습니다. 순간에 좀 놀랬네요. 상상도 못했던 디바우러가 와가지고 당황스럽네요. 좋아요.
저거들이 되게 열심히 하네요. 이거는 왜 안 나가냐면은 일단 벤슬에 있어서 친구들이 조금 삐졌어요. 예, 벤슬 보고 조금 삐졌는데 그래서 배틀까지 나오니까 이제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. 아 이대로 달릴 수 없다. 뭔가 유종임이라도 그다야 된다. 살리니까 일단 에네르기파를 한번 맞는 거죠. 어우 진짜 멋있어요. 네, 아, 막 스포 막 지으려고 막 날리는 거 날리고시네. 날리고신데. 오케이. 자, 이제는 이 변수가 없어요, 변수가. 에이스 하고 있어요. 완전 우리 편은 뭐 아까부터 완전 즐겜 모드에요. 어, 즐겜 모드. 이 친구는 예 거의 뭐 유주맵 수준이네요. 요새를 지켜라 유주맵인가? 어. 거의 뭐 예 요새를 지켜라 유주맵을 하고 있네 지금. 일단 갈색 이 친구가 정리되는 대로 배터리 근데 상당히 그 느리긴 느리네. 근데 아 답답하네. 또 라바 이런 거는 진짜 그 여러분들 산불 조심할 때 그 담배꽁초 하나 그 저 불 끄는 거 그거라 생각하시면 돼. 담배꽁초 그런 거 가지고 저게 살려놨다가는 또 나중에 들고 꺾고 막 그 예 불씨가 커져가지고 막 폭탄이 막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때 제거를 해주는 거죠. 이제 어, 배터리 좀 약간 꽁꽁 뭉쳐가지고 좀 뭔가 조금 있어 보이게. 배터리 어, 또 모이면 또 엄청 세죠. 예. 자, 그러면서 조금 더 럭커도 있고 뭐 말고 잘해놨는데. 예, 잘해놨어. 어, 럭커, 어, 예. 야이. 자, 이미 이 게임은 끝난 게임이었는데, 이 또, 예, 친구들이 상당히 미련을 가지면서. 아, 되게 느리네요. 예. 약간 레간잖아요. 예. 조용하면서 강하죠. 레간자. 오, 되게 세네, 근데. 제가 근데 다른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이거 뭐 예 선택 거는 뭐 조금 커진 내가 지금 생각이니까 잠깐만요. 됐네. 자 예, 나갈 준비하시고요. 에너지 파 Receiving transmission. 아 코드 뽑았네요. 예 아 파란색 저기가 빡쳐가지고 코드를 뽑았습니다. 예. 뭐 자겠다 이거죠. 아 자야 되겠다. 예. 코드 뽑았습니다. 상당히 그 다혈질인 친구. 어. 코드를 뽑아버리네. 어 나초 찜. 나초. 난 저징 저거는 요런 식으로 약간 어 배스를 일단 두 마리씩 계속 가면서 계속 커버리는 거예요. 상대는 피해를 받는데 난 피해를 안 받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 테크